친구들 한 주간도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냈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지난 한 주간에 날이 덥지 않았어요? 더웠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이렇게 비가 내리더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일까지 비가 온다는 소식이네요. 그쵸? 그 비가 불어서 그런가 날씨가 약간 쌀쌀한 기운도 들고 질문을 받을 수 없어요. 네, 그런 날인데 태풍이 맞아요.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친구들 그 조심하셔가지고 저기 네, 그 다른 나라에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오늘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아이고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릅니다. 네, 벌써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린 게 5월 달의 마지막 주고 22, 벌써 22번의 우리의 주일의 만남이 있었어요. 5월 동안 그 22번의 만남 말고 이 5월 동안에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기억을 갖고 있고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모였다라. 뭐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기억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던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5월이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또 며칠 남아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예쁜 기억들, 추억들 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보니까 기억이라는 단어가 저 끝에 붙어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있죠? 불었던 바람의 기억이라는 제목이네요. 뭔가 역사 같기도 하고 신문 기사 같기도 하고 노래 제목 같기도 한 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요 제목에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평양, 바람, 기억. 오케이, 맞아요. 평양, 바람, 기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친구 먼저 우리가 만나봐야 될 친구가 있어요. 클릭! 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어딨습니다. 네. 바람입니다. 이 친구 얼굴이 귀엽죠? 네, 근데 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가는 곳이 있는데요. 이 바람은 사람들의 죄가 넘쳐나는 곳으로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에 참여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바람이 몇 천년 전에 한 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얘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도착해 있어요. 조금 전 설명했던 것처럼 이 바람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 죄가 너무너무 넘쳐났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진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어떤 식의 죄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서로 돕고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막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가득 찬 이곳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심판해 버리셨을까요? 바람이 저기 있는 걸 보면 뭔가 그렇게 확 쓸어버리지 않고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인데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의 울 만났던 이 선지자, 이 요엘은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돌아온다면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요 윗부분의 내용을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옛날 풍습 중에서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슬프고 힘들 때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겉으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이 회개라는 것이 아무리 몇백 번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백성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외쳐요. 이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요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앞에 12절, 13절을 읽었고 그리고 퉁 뛰어서 뒤에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그 재앙에서 너희를 이렇게 건져내실 거고 그 뜻을 돌이키실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 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엘이 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언제나 살아가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가 그 바람의 이름을 다르게 말하자면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바람이 있는 그곳이 사람들의 죄로 가득하지만 이 바람이 지나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정말로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요 시절 이스라엘에 불었던 사실 이 바람의 힘이 생각보다 강하지 못했었나 봐요.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것을 선택하셨는데 한참 후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교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때 이 바람의 힘이 강하게 불었다고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왔고 그리고 그 약속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자, 몇천 년 전 이스라엘 그리고 초대교회 이스라엘에 불었던 이 성령의 바람이 그 과거, 그때, 그곳에서만 불었을까요? 아니겠죠? 맞아요. 아니요가 정답이에요. 왜냐? 우리나라에도 이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음 키워드 가봐야 되겠죠?
1907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을 때였어요. 조선.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과거 그 시절에 이스라엘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집마다 어떤 국기가 꽂혀 있나요? 맞아요.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들도 뺏어가고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잡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1907년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협과 압박들 속에서 살고 있던 이 조선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믿게 되었고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돌아온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술 마시는 것에 빠져서 가족은 나 몰라라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이웃의 물건을 훔쳐서 그것을 팔아 내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나의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매일 도박을 하면서 돈과 인생, 시간, 모든 것들을 낭비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곳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온다면 이 사람들에게도 변화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맞아요.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일이 이 평양 땅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부를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평범하게 보이는 기와집이 하나 있어요. 이곳에서 그 성령의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자, 이 기와집은 미국 선교사가 세운 장대현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몇천 명이 모여서 매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경회가 열렸어요. 이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듯 하더니 갑자기 뜨겁게 통성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한 겨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따뜻하다 못해 엄청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하는 일들도 생겨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입에서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아내가 있지만 저는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못된 말만 내뱉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른 사람의 돈을 욕심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이 사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 시절 조선 사람들은 그 몇천 년 전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겉으로만 회개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 깊이 차 깊은 곳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만큼 이 운동을 평양 대부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역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평양 대부 운동이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 조선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의 바람이 푹 하고 불기 시작하자 조선 전역에 교회에 엄청난 회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주 커다란 태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해 나갔어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방방곳곳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에도 열심을 다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조선의 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알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보여지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국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독립운동에 관해서 배울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우리 친구들과 만나지게 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이 시절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를 살릴 수 있게 되었던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리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은 만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곳에서 그 성령님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만물에 가득한 이 성령님의 역할이 회개하는 것만의 역할은 아니에요. 회개를 한 사람들이, 회개를 한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앙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고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고 그것들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도와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의 능력들 중에 우리는 오늘 회개할 수 있게 도우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눈에도 이 성령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조선의 교회들을 변화시킨 그 성령님이 그때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곳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네, 대답하지 않아도 제가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이곳에서 함께 하시면 교회가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대로 이 나라가 변화될 것을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곳에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곁에서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 옛날 조선의 교회들이,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그리고 가정, 학교, 학원, 공동체, 그 모든 것에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고 계시지만 요곳을 나가는 순간 성령님이 안 계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 곁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내 위에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감싸고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생각하고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기를, 우리 친구들이 그런 기억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많아지기를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어려운 시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회개하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회개하며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 곁에서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옳은 길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 삶 속에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